왜? 허리케인 라디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나는 추격자다. 저와 같이 신해줄 블링블링 고막 여친 조연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한때 유행어로도 종종 쓰인 표현이죠. 전두환 씨. 왠지 요즘 이분을 보면 이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름 임한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올해 38살의 청년 정치인. 대학 졸업 직후 17대 국회 노회찬 의원실에서 인턴 생활 시작. 19대 대통령 선거 심상정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 등을 역임. 2014년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서대문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나섰고요. 현재는 제8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지난 7월부터는 정의당 부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전두환 추격자를 자처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분이죠.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임한솔 부대표. 지난번에 네. 응답하라 2019 시간에 전화로 인터뷰했었고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 반갑고요. 바쁜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나누기 전에 이거 귤하나 시켜주세요. 어, 정말요? 임한솔 부대표도 주세요. 네, 청취자께서 고맙습니다. 네. 힘들라고 하나씩.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지난달 7일이죠.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 씨가 지인들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모습을 우리 임한솔 부대표께서 포착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서?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네, 직접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네, 발포 명령.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아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 내가 지금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 없어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누가 좀 했더라. 네. 자, 마지막에 천억이 넘는 예, 이 추징금 내야 되는데 네. 네가 좀 내라 뭐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너 군대 갔다 왔냐 또 임한솔 대표한테 이런 얘기도 네. 하던데 그래서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더라? 네, 제가 예비역 병장이다. 25사단 출신이다라고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25사단. 25사단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파주 쪽에 있습니다. 아, 예. 저는 24단 출신. 저도 예비역 병장. 네, 네. 조연아 아나운서는 예비역? 아, 저요? 네. 아, 갔다 왔죠. 예. 죄송합니다. 25사단 나왔다고 이제 다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나 다 아셨을 텐데 그 전우들이 혹시 뭐 연락 같은 건 없었어요? 많이 왔습니다. 예, 25사단 용사답게 아주 용기 있는 모습 잘 봤다고 예. 예, 이름 모를 25사단 전우들이 연락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때 당시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달이죠. 11월 7일 날 전두환 씨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목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제가 포착을 했는데 저때가 이제 1번 홀을 다 마치고 네. 2번 홀 드라이브 샷까지 하고 그다음에 어프로치 샷이라고 네. 하죠. 그 그린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 샷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저렇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골프장이라는 데가 가면은 자기 코스가 다 있잖아요. 그 어떻게 알고 거기를 추적을 했어요? 일단 저 골프장이 나인홀입니다. 네. 퍼블릭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고. 아, 퍼블릭 골프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전문 용어는 많이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전두환 씨 골프장을 포착하기 위해서 골프 코스 전문가한테 자문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 골프장을 제가 전할 전 네. 전두환 씨가 코스 공략을 어떻게 할지를 저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면서. 연구와 공부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사실 골프 클럽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골프 클럽으로 제가 맞아는 봤죠 전날. 그날 잡아본 적은 없고 그쵸. 맞아는 봤습니다. 맞아는 봤지만, 그래서 골프를 쳐본 네. 적은 없지만 그래도 골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제 좀 지식이. 일가견이 예, 네. 나름대로 생겼습니다. 예. 지금 응원 문자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소개해 주세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4991번님께서 임한솔 부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지
지지합니다. 늘 응원할게요 하셨고요. 9977번님께서도 이만솔 부대표님 힘차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네. 3833님은 질문을 보내주셨네. 이만솔 부대표님, 네, 부대표님 전두환 씨가 네가 내라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화이팅. 저는 그날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네가 좀 내줘라 이 표현을 총 3번을 저한테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설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그런 대답이 나왔더라. 뭐 돈이 생각하니까. 없다거나 네. 내가 그걸 왜 내냐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소위 눙친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저한테 나올 것은 미처 예상을 못 해서 첫 번째 이 네가 좀 내줘라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추징금과 국세, 지방세까지 총 3번을 질문 동안에 네가 대신 내줘라 이 표현을 똑같이 3번을 했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제가 정확히 알아듣고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 같지도 않는 이게 뭐 웃기지도 않는 농담도 아닌 저런 네. 이상한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저희 애기 엄마가 보고 나서는 저 인간이 대신 내준다고 얘기할까 봐 속으로 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대신 내요? 1,000원도 아니고 얼마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추징금이? 추징금만 1,020억 원 정도 되고요. 천? 예,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정확히 1,020억 원. 밖에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세 체납액도 있다며 서대문구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얼마예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는데 네. 그게 31억 원 정도 되고 서대문구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한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한 분도 다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방세도? 네,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방세는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지방세 체납액 1위 타이틀을 전두환 씨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돈을 이만설 부대표가 어떻게 내겠어?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이 장면을 저희들이 사실 뭐 뉴스에서도 보고 지금도 또 봤지만 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10개월 넘게 추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잠복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작년에 제가 구의원 당선되고 나서 지방세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고 그래서 가택수색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전두환 씨가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작년에 당한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좀 되니까 그 며칠 뒤에 저 제보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분이 강원도 홍천에서 자기가 골프를 치고 있는데 바로 전날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라서 세금을 못 낸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네. 그 다음날 자기 앞에 홀에서 전두환 씨 골프를 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 나도 골퍼인데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보가 좀 와가지고 그렇군요. 저도 그때 아니 그렇게 세금 문제로 국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줬으면서 네. 그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로 골프를 친다는 사실에 저도 분노해서 이것은 국민들께 알려야 할 공익적 가치가 목적이 네,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추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보를 한 분이 그러니까 이만솔 구의원 부대표면서 이제 구의원이신데 지역구의 네. 구민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그 문제의 홍천 퍼블릭 골프장에서 골프를 전두환 씨 뒤에서 쳤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만솔 씨가 이제 화제가 되니까 제보를 했던 것이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세금 문제로 가택수색을 이끌어내고 제가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네. 아, 저 사람에게 제보를 해야겠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도 골퍼지만 그 용납할 수 없었답니다.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라는 걸 자기는 뭐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좀 문제 제기를 해달라라고 저한테 그 이렇게 제보 온 시점이 왔었죠. 언제라고요? 그 12월 한 제가 정확히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초중순경에 그 보도가 나갔고요. 예.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영업비밀이라고 소위 하는 건데 어떻게 그 연희동 집 앞에서 골프장까지 어떻게 추격을 하신 거예요? 일단 전두환 씨가 상당히 골프광입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 지하에 골프 연습장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래요? 네, 이것은 하긴 했어요? 네, 이것은 그 강원도 홍천의 그 골프장 회장이 직접 이 얘기를 한 사실입니다. 그 지하에 골프 네, 연습장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 본인뿐만 아니라 이순자 씨도 굉장히 골프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포착을 했었던 그 강원도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더 다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어딘지는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네네. 그렇게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두환 씨가 어느 날짜에 어느 골프장에 가서 치는지를 특정하는데 또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4월경에 광주에 한번 재판을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으로 해서 한번 동선과 날짜를 한번 확 바꾼 듯한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잡았다 싶을 무렵에 네네. 한번 동선과 날짜를 확 바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예, 처음부터 다시 이제 추적에 나섰고 허탕도 치고 네. 어떤 날에는 집에서 쫓아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려서 놓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골프장에 미리 가서 대기하다가 하루 종일 그냥 빈 골프장에서 네. 이제 혼자 서 있었던 적이 있었고 10개월이 걸릴만 예. 하네요. 사실 그렇죠. 이제 옆에서 직접 보셨으니까 저희들의 영상으로 볼 때는 말을 굉장히 또박또박 잘하시던데 어떠셨어요? 직접 뵈니까 저는 사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이로 90 가까이 된 노인이라고 한다면 말투도 좀 어눌할 수 있고 기력도 좀 떨어져서 네. 거동도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는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골프채를 무리 없이 휘두르고 또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타지 않고 걸어다닐 정도로 아주 기력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대화인데요.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알츠하이머가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귀가 좀 어두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나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질문을 바로 이해를 못하고 좀 어눌한 모습을 볼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제가 던지는 질문을 채 마지막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인지를 즉각적으로. 하고 예 바로 즉각적으로 본인이 아주 하고 싶은 말을 네. 또박또박 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다가 대화를 본인이 좀 5.18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태도로 네. 항변을 하다가 돈 문제에서는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또 대화를 태도를 180도 바꾸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주 동년배보다도 훨씬 더 맑은 정신과 어떤 그 이런 기력을 정신. 유지하고 있음을 저는 그날 아주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 코너 시작하면서 바로 전두환 씨 육성을 이제 네. 다시 들려드렸었는데 맞습니다. 그날 전두환 씨한테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프채로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 많이 안 아팠어요? 전두환 씨 본인은 저한테 고성을 좀 내뱉고 네. 저한테 뭐 이렇게 좀 상스러운 말도 하고 했는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주변의 수행원들이요. 예, 이제 그 골프장의 소유주로 알려진 그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당히 좀 과격하게 거칠게 좀 저에게 대했습니다. 근데 뭐 헤드로 맞았으면은 좀 상당히 부상이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손잡이 부분으로 때려서 맞을 때는 좀 아팠는데 그냥 좀 아프고 말았습니다. 아니 네. 이만설 부대표가 공부 많이 하셨네. 이거 골프 전문가 되시겠어요? 그러다가 골프 헤드도 아시고 네, 한 골프채 잡아보지도 못했다는 분이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스포츠 해설가들 보면은 선수 출신이 아닌 그 비선수 출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골프를 쳐본 적 없는 골프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만설 부대표의 트위터를 보니까 이제 임 부대표님의 아이가 아빠가 왜 맞아 뭐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네. 그 저희 애기들이 6살 4살인데 아빠 이따 저녁에 뉴스에 나올 거니까 엄마랑 같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빠 왜 저 할아버지한테 골프채로 맞고 있어? 그 엄마가 네. 좀 설명한 애기 엄마가 설명한 좀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짠하네. 짠하셨겠어요.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택 지하에 또 골프 연습장이 에, 청취자 문자였어요. 네, 문자로 아까 저 말씀하신 네, 것 중에 네. 자택 지하에 골프 연습장이 있다고 정말 나빠요. 이렇게 네. 또 뒤를 밟으면 쫓아오는 경호원이 위협을 안 주던가요? 하시면서 또 질문 주셨어요. 청취자분께서 제가 경호원들을 직접 그날 이제 대면했을 때 아주 특이한 인상을 받았는데 네. 경호원들은 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두환 씨를 좀 많이 제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네. 전두환 씨가 혹시 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전두환 씨가 저를 때린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또 그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를 막기보다는 전두환 씨가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에게 물리적으로 닿지 못하도록 하는데 오히려 좀 초점을 맞추고 예, 거기에 주력을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날 전두환 씨한테 명함도 맞아요. 줬다고 들었는데 네네. 연락 왔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전두환 씨가 저의 신분을 물어보고 명함 있으면 줘봐라 해서 제가 준비된 명함을 바로 좀 건넸는데 네. 전두환 씨 본인이 됐건 아니면 그 비서관 측이 됐건 간에 전화를 주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가서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비서관 얘기하니까 민정기 그 옆에 있는 전두환 씨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뭐 착한 알츠하이머 걸렸다. 네네. 그래서 골프는 친다 이랬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 측에서 본인들 스스로 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어이가 없고 황당했는데요. 네. 저는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의학계의 새로운 발견, 대발견이다. 이것은 본인이 그러네요. 불리할 때만 증세가 도지는 그런 선택적 알츠하이머 네.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만솔 부대표님에게 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추격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계속해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이만솔 부대표님의 그 신청곡을 저희들이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을 혹시 신청하시겠어요? 네, 제가 평소 즐겨 듣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엑소의 Call Me Baby 예, 들려주십시오. 이 곡을 뭐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두환 씨가 제 명함 받아갔지 않습니까? 아. Call Me Baby 전화 주십시오. 아. 기다리고 Call me 있습니다. Baby. 나한테 전화 좀 해라 베이비. 네, 전화 주십시오. 예. 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처음 듣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재치 있는 선곡이다. 네.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정의당에는 인재가 많네요. 어벤져스당 답네요. 이렇게 칭찬해주는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응원의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자, 지금 전두환 추격자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3시 30분입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쇼. 나는 추격자다. 이른바 전두환 추격자로 불리고 있는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월 12일은 12.12 쿠데타가 발생하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 12월 12일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씨가 공모자들과 20만 원가량이나 되는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만찬을 지닌 게 알려져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네.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은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누구냐고 했잖아. 네. 누구냐고 그랬잖아. 네. 뭐 자꾸 뭐 이런 어떤 맞아요.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누군지는 모르시죠? 네. 전두환 씨 말고는 그때 중식당에 지금 이 목소리.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날 이제 정호용, 최세창 등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함께 네.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의 좀 아내 네. 되신 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날은 어떻게 해서 또 연희동에서 잠복을 하다가 그 강남 중식당이라는 데까지 추격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날도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치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 홍천 거기로? 뭐 거기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두환 씨가 가는 골프장이 그 홍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래도 저도 좀 설마 하는 마음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12.12 당일만큼 그래도 좀 자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전 한 11시 정도에 전두환 씨 차량 네.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경호 차량이 따라붙는 걸 보면서 이번에도 골프장을 또 가나 보다. 근데 골프를 치러 나가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선도 동쪽 강원도 쪽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성수대교를 건너서 강남 네.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변북로 타고 가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부순환 타다가 동부간선으로 빠져서 성수대교를 건너는 걸 보고 느낌이 좀 왔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모양이다. 근데 제가 전두환 씨가 사실 보면은 상당히 미식가입니다. 연희동에도 이제 고급 음식점이 많아서 네. 전두환 씨가 자주 가는 뭐 한정식, 중식당, 뭐 칼국수에서 제가 전두환 씨 맛집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웬만한 집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날은 굳이 차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것을 보고 강남 쪽으로 또 향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혹시 12.12를 기념하기 위한 자축하기 위한 어떤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좀 따라붙었고 결국 그 고급 식당에서 네. 포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추격을 하시는 게 참 차량으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는 다 세팅해놓고 촬영하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건데 네. 실제로 이렇게 추격을 하시는 거예요? 차 따라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직접 그래서, 운전해요? 뭐 저도 이제 제 팀 동료들이 있습니다.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네. 골프장에서도 그렇고 촬영을 맡아준 이제 동료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에 골프장 포착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중간에 차를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허탕을 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추격을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노하우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만솔 부대표가 연희동 그 전두환 씨 집 조금 떨어진 데서 누군가가 항상
이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항상 그렇진 않고요. 이제 좀 제보가 들어왔다거나 혹은 이날 가능성이 높다거나 뭔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네, 제가 요 이상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왠지 이날은 좀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그러니까 어딘가 네. 갈 것 같다. 날씨가 네. 좋으니까 어디 이동할 것 같다. 이런 촉이 온다 이런 말씀이죠. 뭐 그런 예측한 경우도 있고 제보가 온 경우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제보자를 예. 말해주면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식당 안에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때 도착하셨을 때? 이날 12시부터 한 2시까지 2시간 정도 식사가 진행이 됐는데 아주 시종일관 떠들썩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룸이었는데 네.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안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뭔가 그 아주 거창하게 축하할 일이 있어서 기념 파티를 하는 듯한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2시간 내내 이어졌고 네. 그리고 건배사도 참 여러 번 오갔습니다. 근데 제가 전두환 씨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네. 목소리가 어느 정도 좀 그렇죠. 감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날 2시간 동안의 대화의 거의 한 80% 이상을 전두환 씨가 주도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건배사도 구호도 예측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안에서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세세하게 다 듣지는 못했는데 네. 아주 이 그리고 이제 이날 정호영 최세창 등이 자기들끼리는 40년 지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이제 동지들인데 네.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 주역들이 아주 자기들끼리 허물 없이 그리고 정호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호칭도 그냥 두환이 이런 식으로 호호. 예 아주 그냥 격이 없이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육사 동기인가요? 그 두 그러니까 사람. 정호영 씨가 육사 동기 아주 절친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제 오공화국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정호영 씨가 사석에서는 두환이 두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실일까 싶었는데 그날에 저는 두환이 두환이 그랬어요. 네.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마치고 나와서 전두환 씨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정호영 씨가 두환이 어디 갔어? 두환이 화장실 갔어? 이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요? 네, 바로 옆자리 옆에서 제가 서서 들었습니다. 그 메뉴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메뉴들이 있었는지? 이날 A 코스를 네. 먹었더라고요. 근데 이 코스에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코코넛 제비집 그리고 뭐 양등심 탕수육도 그냥 돼지고기 탕수육이 아니고요. 네. 양등심 탕수육. 그리고 이제 메인 디시가 샥스핀탕 이렇게 나왔었어요. 샥스핀 제비집. 제가 필리핀 진짜? 다큐 이런 데서 보면 네. 절벽에서 네. 그 제비집 채취하는 그런 장면 밧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런 장면 봤는데 그런 제비집을 얘기하시는 건지 뭐 네. 먹어봤어야 알죠 그런 거를. 저도 안 먹어서. 그리고 이날 1인당 20만 원인데 네. 이걸 훨씬 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이 메뉴판에 없는 특별 추가 요리를 계속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도장인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불도장이라는 음식이 그 뜻이 뭔지 모르고 네. 뭐 찍어주는 도장 이거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중식이라고 하면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 정도만 그렇죠. 알고 있던 제가 네. 불도장, 뭐 제비집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네. 불도장 하나가 15만 원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먹은 게 최소 35만 원이었어요. 야. 그날. 예, 전두환 씨 혼자 먹은 게 골프에다가 골프채 한 번도 안 잡은 분이 골프 전문가가 되고 있고 네. 중식도 비싼 중국집 가보지도 않은 분이 중국 메뉴 전문가가 맞아요. 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새롭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요즘. 네. 혹시 기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으시지만 주변에서 기자 출신이냐는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기자였으면 특종상이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정치인입니다. 또 저희가 이 단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화제의 단어죠. 입틀망. 네. 전두환 씨가 2층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왔는데 여성 일행이 임 부대표님의 이제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잖아요. 입틀망. 네. 그러니까 그때 심경도 구경하고 혹시 이때 이 여성분이 누구신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제가 골프장에서는 네. 뭐 주먹으로 맞고 골프채로 맞으면서도 네. 제가 웬만큼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5.18 학살 책임과 세금 문제, 수신금 문제 웬만큼 얘기를 좀 했는데 이날은 입틀막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첫 문장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입을 틀어 막아버리니까 골프채로 때리는 것보다도 입틀막 공격이 훨씬 더 강력하더라고요. 아주 제가 꼼짝을 못하고 완전히 제가 당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추격하실 때 그걸 제일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입을 막에 안 당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당해낼 수 있는데 입을 막아버리면 이제 재간이 없습니다. 그쵸. 사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혹시 누구신지는 파악이 되셨어요? 이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호용 씨, 최세창 씨 등 12.12 군사반의 주역들이 있었는데 네. 이날 참석자가 총 10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부부 동반으로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자 씨도 있었고 네. 저의 입을 틀어막은 공격을 하신 분은 정호용, 최세창 두 분 중에 한 분의 이제 아내 되신 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입을 틀어 막히시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날 질문보다도 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두환 씨가 최소한 그래도 1년에 이틀 정도는 집 밖 출입을 아예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5월에 한 번 그리고 12월에 한 번 네. 이렇게는 집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자중하고 근신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날 아주 본인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백주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12.12 당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네. 비싼 요리를 즐기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하느냐라고 좀 따져 묻고 싶었는데 지금 문장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그렇죠. 입이 틀어 막혀졌습니다. 그런 장면들 두 번씩이나 이제 보신 건데 골표장하고 중식당하고 소회가 어떠세요? 저는 전두환 씨가 제 명함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네. 혹시 저에게 연락을 주면은 제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어떤 5.18 학살에 대한 뭐 최소한의 좀 사과라도 좀 받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전두환 씨가 이제라도 허심탄회하게 사과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광주 시민들께서 용서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두 번 이렇게 직접 대면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은 결코 변할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본인이 여태까지 40년 동안 유지해왔던 네. 자기 입장을 바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끝까지 죄를 밝혀내고 책임을 지우는 것 이것밖에는 남은 길이 없겠구나라는 어떤 확신 같은 걸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두환 씨 측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날짜가 겹쳤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또 어떠셨어요? 제가 저한테 세금 네가 좀 대신 내줘라 이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세금 대신 내드릴 돈은 없는데 댁에다가 달력은 놔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설령 날짜가 그렇게 잡혔다고 하더라도 12월 11일 날로 옮기거나 다음 날인 13일로 옮겼으면 제가 거기까지 쫓아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12월 12일이 어떤 날인지 본인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날짜를 모르시냐. 제가 달력 놔드릴 테니까 제발 날짜 감각을 익히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두환 씨가 조금이라도 사죄하면 광주 시민들이 아마 용서 화해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지만 그 기대는 이제 저버렸다 네네. 이런 거고. 근데 그 임한솔 부대표는 뭐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임한솔 이 사람도 이거 전라도 출신 아니야? 이런 악플들이 좀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저는 대전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전 분이세요? 예, 저는 충청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서울 분들이고 해서 저는 뭐 제가 호남 쪽하고는 특별히 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태어난 곳도 대전에서 태어나셨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초중고를 다녔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 다 대전에서 보냈으니까 뭐 충청도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 정의당 부대표 이런 직함을 이야기가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부대표 위상이 뭡니까 정의당 내에서? 저희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심상정 대표가 있잖아요. 네네. 그 밑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의 부대표가 있는데요.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명칭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부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분이 계시다고요? 저를 포함해서 부대표가 총 세 명이 있어요. 세 분 중에 한 분. 예. 그 어떻게 되신 거예요, 부대표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경선을 해가지고요. 총 이제 8명이 입후보를 해서 그중에 3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거 좀 약간 그 민감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내년 4월 총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서대문구 구의회 의원 현직으로 갖고 계신데 네. 내년 21대 총선에 도전하실 의향 같은 건 없으세요? 제가 현재로서는 당의 부대표와 이제 서대문구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본분의 좀 본연의 임무에 부합하도록 활동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전두환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방의원의 권한으로서 좀 여러 가지 정보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추징금이라든가 5.18 어떤 발포 명령의 책임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이 좀 많이 작습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 씨에 대한 추적과 단죄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는 권한의 한계를 좀 느낀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많은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새롭게 돌아보시면서 제가 좀 더 큰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당내에서 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다면은 뭐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 구의원이신데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네, 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네,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또 네. 여러 가지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점이 사실 전두환 씨를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서대문구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네. 정치인인데 그동안에 서대문구의 뭐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정의당이 아닌 분들이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독과점 비슷하게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 누구도 관내 거주자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네. 좀 책임 있게 나서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으로는 처음으로 서대문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네. 제가 좀 나서야겠다라는 소명의식 같은 걸 좀 느꼈고 또 제가 속한 당의 이름이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 평가 중에서 정의당이 민주정의당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전두환 민주정의당 전두환이 만든 그렇죠. 민정당 네.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민정당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리고 또 전두환 씨가 50 시절에 입만 열면 정의사회 구현을 네.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정의가 뭔지 전두환 씨에게 좀 되돌려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두환 네네. 이제 청년 정치인이시고 이제 38, 2년 뒤면 또 이제 불혹에 접어드시는데 자 어디입니까? 어디죠? 그 청년 정치,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 지금 최근에 그 스웨덴이죠? 스웨덴이죠. 예, 스웨덴의 이제 총리가 34살의 여성 총리가 예, 예. 다시 아, 그 얘기 스웨덴. 네네. 제가 구의원 처음 출마한 게 34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이 주변에서는 벌써 젊은 나이에 뭐 정치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직 우리나라가 청년 정치가 거의 뭐 아주 이 걸음마도 좀 못된 상태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이로는 이제 며칠 뒤면은 40살이 되고 또 제가 뭐 아이도 둘이 있습니다. 6살, 4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좀 나이가 좀 많이 지났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제는 좀 중년에 접어드는 때인데 제가 아직 청년 정치인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가 아직 여전히 걸음마도 못된 어떤 현실을 반증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 예.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슬슬 이제 마무리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833번님께서 와 말씀 똑소리나게 잘하시네 이런 분이 국회로 하시면서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께서 전두환 씨 추격하느라 수고하셨다 이런 문자도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국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멋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알베르 까미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네. 어제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까미가 나치 부역자 숙청 반대 여론을 잠재우면서 한 말이래요. 뭔가 탁 오네요. 네. 우리 이만솔 부대표도 마지막으로 전두환 씨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전두환 씨가 그날 식당에서 저를 좀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눈을 보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서둘러 경호팀에 이끌려서 차량으로 네. 이제 이동을 했는데 전두환 씨가 벌써 저를 얼굴을 두 번 봤지 않습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는 얼굴일 수 있고요. 전두환 씨가 제 얼굴을 더 이상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라도 5.18 학살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를 내놓고 그리고 세 번째, 추징금과 세금을 모두 완납을 하면 그때는 더 이상 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때 비로소 추적을 멈출 생각입니다. 뭐 결론은 뭐 끝까지 추격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예, 보이는데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추격 스토리를 계속 저희들이 좀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정의당 네. 이만솔 부대표였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